One, two, three, and. 안녕하세요. 블루투TV 도합입니다. 아,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난리죠? 아,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오픈스택의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최주열 한국텔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한국텔의 최주열입니다. 아, 요즘 무척 바쁘시다면서요? 예, 본의 아니게 몹시 바쁩니다. 워낙 저 집도 저 서해바다 끝쪽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네. 이쪽 중심으로 밑으로 또 좌우 위로 이렇게 다니려니까 네. 좀 바쁜 감이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아, 다 오픈스택 때문인가요? 아, 대부분 오픈스택이 많은 걸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오픈스택이 뭔가요? 오픈스택, 상당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오픈스택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일종의 요즘 클라우드 엄청나게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즉 고객이 사용하는 인프라이기 이전에 개발하고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 주체가 뭔가를 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이렇게 빌딩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 이 종합 선물 박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종합 선물 세트 예, 종합 선물 세트 또 아. 길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나요? 주목 글쎄요. 자 요즘 클라우드로 보면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지금 도 기자님도 설명하시는 게 뭐 아이폰 쓰시나요? 네 아이폰 예. 쓰겠습니다. 예, 3GS. 아, 3GS도 되죠.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예. 물론, 디바이스, 기기 자체는 전부 다 애플 거여야 되죠. 예.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 이 애플 주체로는 모두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뭐, 몇몇 개 이제, 전화기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헬드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또 자사의 어떤 그 클라우드 구름 팜이 있어 농장이 있어가지고 네. 그 안에서 모든 걸 이렇게 꺼내 쓰게 하는 거 네. 결국 이런 것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와서 애플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뭐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 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업체들이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들만의 이 고객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만의 어떤 정형화된 서비스 그리고 또 그들만의 또 이식 가능한 서비스를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는 누구나 다 하고 싶고 하지만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 동영상도 해야 되고 뭐 문서 작업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뭐 SNS는 기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뭉뚱그려서 마치 이것이 한 군데 뭉뚱그리되 객체의 서비스로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솔루션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황이죠. 뭐 물론 부재하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아쉬운 그 업계 리딩 컴퍼니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 이것들을 좀 돈을 안 들이고 네. 좀 아름답고 깔끔한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오픈스택이 아무래도 좀 대세가 아니겠는가. 뭐 물론 손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업체도 그럼 맞나요? 참여업체는 일단은 우측 하단 부에 보시게 되면 좀 가운데 나사가 딱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CPU의 전문 CPU죠. 예, 요. 인텔하고 CPU. 예. 예. 그리고 요 회사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회사입니다. 아, 렉스페이스. 아, 예. 예. 그 이외에 뭐 엔티티도 있고, 뭐 데일도 있습니다. 시트릭스도 있고. 이 외에 또 네트워크 쪽으로는 또 시스코가 함께 포진을 하고 있죠. 이 회사들이 도대체 이 오픈소스인 오픈스택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아, 저 업체들이 예. 지금 막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 특히 객체형, 계정 할당형, 그리고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형에 있는 어떤 이 솔루션 모듈 자체를 나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발기를 한 이후에 이 많은 하드웨어, CPU, 그 이외에 이제 서비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이것들을 오픈이니까 네. 이제 서로 다들 이제 마이닝을 하죠. 어떻게든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그러면서 우리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해주는, 상당히 이게 홍익인간 정신이 많이 들리는 게 아닌가. 나사가 참여하는 건 참 독특하네요.
나사가 아무래도 이 일단은 달에 보내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인류의 그 세계를 뭐 다음 주 내년에 예. 내년에 뭐 무슨 행성이 와서 뭐 또 지나간다면서요. 뭐 위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계산하려면은 나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전 세계 브랜드를 다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개개인들에게 할당해야 되는 어떤 컴퓨팅 능력들 또 뭐 이런 그 그리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 통합 솔루션들 이런 예.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사 위주로 먼저 개발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상용화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오픈 스택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발제를 하고 모든 이제 컨소시엄 벤더들이 모여서 이걸 좀 더 이제 나은 진화시키고 이제 아마 이제 오픈 스택 역시도 이 클라우드 빌딩하는 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지금이야 물론 이제 시스템 내부에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일종의 베어메탈 형식은 아닙니다만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OS 레벨까지도 함께 포괄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택을 보니까 복잡한 용어 이름도 많던데요. 노바, 뭐 스위프트, 하두베 또 예. 글랜스로 하셔도 뭐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영국 사람들 뭐 그런 걸 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예, 뭐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뭐 외계어의 수준입니다. 예. 이 하두비라는 거는 이미 뭐 유명해졌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도 전문가 그룹이 또 있으시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런 분들의 노고에 또 개인적으로 참 많은 그 감사를 좀 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잖아 있습니다. 자, 노바. 스위프트, 글랜스, 일단 이 분홍색 두 개, 그리고 이 파란색은 좀 빼고서 일단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종의 우리가 공항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공항에 가면은 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관제하는 게 관제되지 않습니까? 예. 예기치 않은 것까지는 모두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활주로를 좀 배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각각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카고들, 화물들도. 이렇게 몇 번 비행기에 몇 번 활주로까지 가려면 몇 번 그 견인 트럭은 어디서 좀 잠시 대기 하라.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관제 타워가 바로 노바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예. 클라우드 솔루션 내에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밖을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뭐 이제, 레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받게 되겠고, 뭐, 엔 서비스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은 반드시 그것들이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잘라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런 식의 유사한 이제 스택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이제 앞에서 우리들은 이제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PC 갤럭시 탭? 예, 갤럭시 탭. 예, 갤럭시 탭. 예. 그런 걸로 이제 다 접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전체 요체를 서비스 할 수 있는 관제 타워 노바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럼 스위프트는 또 뭐? 아, 스위프트는 이제 관제 타워가 있고 그 관제 타워 중에서 하나 자그마한 비행기부터 큰 비행기까지 예. 이 비행기들이 몇 번 활주로에 있고 몇 분에 떠나야지 되고 이런 객체들이 다 마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에 있는 각각의 일종의 객체들이 되는 요소들 이런 이제 공항으로 치면은 이제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에서부터 트럭들에서부터 뭐 아니면은 뭐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모두 있는 이 객체 오브젝티브 스토리지 이걸 바로 이제 스위프트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저 G로 시작하는 건 좀 제가 발음이 글란스 뭐 글랜스 네. 뭐 거기서 거기죠. 네. 글랜스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걸 컨트롤 해야 되는 노바 그 다음에 스위프트 안에 있는 모든 객체들 뭐 노바는 반드시 아니더라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을 형상화시켜서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이런 그 메타 스토리지 메타 빅데이터에 맞춰서 보는 것이 커다란 이 스토리지를 이제 글랜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마스터 컨트롤 이제 관제 타워에서 전부 다 모든 걸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커다란 데이터 팜 내에서 각각 비행기들, 사람들, 물건들 움직이는 걸 모두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천공항만 하더라도 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공항인데 엄청난 이 승객들, 화물, 물동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남아 가는 거, 말레이시아라는 거. 이거는 뭐 미국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또 빅데이터를 마이닝하면서 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정형화된 미래의 프로젝션을 해주는 것 영어가 좀 맞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이제 하나의 이제 서비스 모듈 제로 또 넣을 수가 있겠고요. 이 끝에 있는 이 노바 프리미엄은, 뭐 저 끝에 있는 노바와 유사한 기능입니다만 아무래도 프리미엄. 드니까 좀 뭔가 이제 냄새가 예, 돈 냄새가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는 레이어가 바로 이제 오픈셋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이 크로바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오픈스택의 이제 셰프를 통해서 셰프 하면은 이제 요리사 셰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셰프가 이제 그 각각의 노바를 이제 어디다 갖다 놓고 스위프트를 갖다 놓고 글랜스 그 중에서도 어떤 이제 서비스 API 대체들을 갖다 놓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이 요리 테이블에서 이제 셰프 요리사가 자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전체의 메타프레임 레이어가 다 이제 밑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위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이제 오픈스택의 이제 형체가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밑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게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 내부에 네트워크 장비, 뭐 서버, 스토리지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상당히 전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결국은 서비스를 하려면 이 박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박스. 박스가 있어야죠. 예. 클라우드 이너 박스. 예, 클라우드 이너 박스.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크로바, 저 네이 크로바인가요? 뭐 행운의 크로바? 아, 예, 그거는 이제 CLOV, 응응죠. 예, 뭐 하여간 저 크로바 뭐? 저 크로바는 장돌이, 예, 영어의 뜻으로는 장돌이를 얘기하는데 못을 뽑는 기계, 뭐 내지는 뭐 못을 뽑는데요? 아, 예, 뭐 그런 거죠. 결국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빡빡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뺄 수 있게 좀 해주는 이런 도움을 좀 주는 것. 이 크로바라는 것은 뭐냐? 사실 이 크로바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픈 소스 하면은 제일 먼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눅스 아니겠습니까? 리눅스. 그렇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80년대 말에 그 슬랙웨어 리눅스를 한번 제 이 386 컴퓨터에 한번 넣어보게, 286 컴퓨터에 한번 넣어보게. 정말 맨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매뉴얼도 없고, 그때는 뭐, 영어가 교과서로만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좀 해소가 잘 안 되고, 예.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걸 깔고 나게 되면 이 악몽을 뜻한 이 희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과정이 참 옛날에는 이 몰라서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깔아보고 저렇게 깔아보고 지웠다가 또 해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간단하게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즉 노바, 스위프트, 글랜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서드 파티 모듈이라든지 또 다른 기능 배관 모듈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초록색들을 전부 다 쫙 한 번에 인스톨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게 바로 크로바고 이 크로바는 밑에 있는 프레임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써있죠. 레이기오스나 갱글리아 혹은 뭐 강글리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모니터링 툴까지 해서 전체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합 관리 물론 설치부터 시작해서 통합 관리까지 물론 여기는 하드웨어의 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뭐 발열량까지도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제 이 프레임을 딱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딱 패키지를 시킨 게 바로 이 크로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델만의 장점인가요? 아니면 다 바뀌는 거예요? 아, 뭐 델만의 장점이라고 잘라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맞긴 합니다. 뭐 좀 민망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오픈스택의 이 소스는 아까 보셨더니 각각의 이니셔티브 컨소시엄의 예, 기업들이 전부 다 도움을 준 거지만 그런 코드 기반에서 대리 일종의 발명이라고 좀 해야지 될까요? 발명을 한 게 바로 이 크로바 툴이죠. 아. 오픈스택을 누구나 다 손쉽게 저변확대를 해서 마치 리눅스가 최초에 무료로 이 플로피 디스크에서 배포를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코드들을 계속 누군가가 바꿔가면서 낸 것처럼 이 오픈스택도 이 그렇게 좀 사용이 돼서 저변확대가 되면서 누구나 다 클라우드를 쉽게 접하고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또 세상에다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델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그 하드웨어 회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탈바꿈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쓰다 보니까 이걸 역시도 이제 무료로 이제 계속 배포가 되고 그들과 함께 계속 협업을 하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이 코드를 이제 리비전 해가는 과정이 있죠. 예. 아까 참 설명하다 보니까 그 넥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그분들이 들어와서 뭐 프로젝트 하네만에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 회사는 진짜 뭐 하는 회사고 어떤 역할인지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그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호스팅 전문 회사가 됩니다. 호스팅 하게 되면은
서버를 코로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버가 있는 업체들이 그 서버를 들고 그 서버 호텔에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 단순히 이제 그런 식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오픈 스택에 이런 스택을 딱 가지고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호스팅 영역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픈 스택 내부에 있는 저쪽 스위프트 오브젝티브 스토리지나 아니면 이제 하드과 마이닝을 연결선상에서 글래스를 어떻게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가 이런 식의 좀 연구를 하면서 서비스 모델을 상당히 좀 클라우드형으로 진화를 시킨다. 이게 말이 좀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호스팅 회사이지만 오픈 스택을 주체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의 전용에 맞게. 뭐 사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돈만 내면은 돈을 주고 물리적인 이 기계 서버를 사지 않더라도 돈을 이렇게 송금을 시키게 되면은 가상의 서버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을 오픈 스택으로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일단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공교롭게도 이 텍사스에 그 저희 그 제가 속한 기업과 같은 한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스택 아 그렇죠 이웃사촌이 젓가락 숫자까지 달고 있는 그런 이웃사촌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 하드웨어 쪽을 담당하는 전문 회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픈스택 역시도 계속 오픈이다 보니까 진화를 하는데 하드웨어 상에서도 뭐 펌웨어라든지 바이오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OS에 맞춰서 좀 이렇게 계속 뭔가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웃사촌한테 가지 많은 데 가서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사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함께 친해지면서 아 우리 쪽에 있는 기계를 뭘 사용을 하던 거에서 당신네들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이 오픈스택 모델을 계속 좀 한번 바꿔보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크로바라는 형태로도 나오게 됐고 누구나 다 이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예, 되게 하게 된 게 이제 이웃사촌이면서 동시에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서 함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랙스페이스가 하는 역할은 단순히 호스팅이 아니다. 이 오픈소스를 데이터 센터의 맞춤형으로 바꿔가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또다시 공유를 한다. 자기네 서비스를 하면서 네. 개선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보시면 국내 업체들도 그럼 저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겠군요. 이미 대형의 업체들 이제 대한민국 IT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어서 뭐 물론 소수의 이제 작은 회사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대형 회사들을 위시해서 한국도 상당히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또 어느 정도 이제 커다란 블루프린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꽤 성공적인 이제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보면 네. 이 오픈스택 기반의 예.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네. 저희들 앞으로 다가오겠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뭐 꼭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결국은 형체가 소프트웨어 자체는 뭐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게 될 날이 금방 오겠죠. 그리고 꼭 와야만 하죠. 예, 보시게 오픈스택 관련해서 요거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이건 네. 꼭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아, 오픈스택은 예를 들어 리눅스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화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는 리눅스는 누구나 꿈꾸는 어떤 서비스 환경의 기반이 되는 어떤 이 기술 모듈들 이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누가 알았습니까? 이 핸드폰을 보고서 서로 얼굴 보고 통화하게 되는 거 상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오픈 스택의 오픈자에다가 둬서 일단 개인적인 의미를 좀 담아보고 싶습니다. 맞는 분들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한계는 없습니다. 오픈 스택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모듈들 먼저 이것들이 뭘 하는 역할인지 아까 공항을 비교해서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로 기반을 딱 두신 이후에 그들이 무슨 서비스 모델로 연계가 될 것인지 즉 이 오픈 스택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회사는 그리고 나는 이 개인 뭔가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까? 네.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오픈스택에 해줄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지 않겠나. 아 먼저 자기가 무슨 서비스를 launch할 거냐? 예 그렇습니다. 아 인프라를 빌려줄 거냐? 네 그렇습니다. 뭐 저기 하드를 뭐 엔드라이브나 유클라우드 네. 같은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해줄 거냐?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아이클라우드처럼 영상 사진이라든가 이게 넘나드는 서비스를 내가 해줄 거냐? 맞습니다. 아 이거 어떤 서비스를 할지 좀 보고.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닦고 예 그렇습니다. 기술 좀 더 보고 이 아이는 이 오픈스택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크로바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 스택은 2시간 정도 내내 이제 다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서버든 어디서 나오는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상관없게. 자, 이미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 어떤 비즈니스 예. 모델로 이게 공짜로 예. 가져갈지 아니면 돈을 번다면 어떤 예, 그렇죠. 가져갈지 예. 이게 중요하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국 이것을 조작해보는 단순한 기술자에만 머물지 않겠나.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픈스택은 여러분들의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의 서비스 모델의 어떤 그 기초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커다란 덩어리다. 그리고 이것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더 반가운 얘기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오픈스택 이니셔티브에 참가 개인들, 업체들이 모두 도와주고 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꿈꾸는 것들을 이를 통해서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이 또 좀 빨리 와서 저 역시도 좀 더 많이 빠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아, 오늘 뭐 어떻게 오픈스택에 대해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뭐 수박 겉핥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더 깊이 갈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쪽까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해서 다음번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한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바쁘신 데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심으로 또 이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픈스택 많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네. 네. 저희 멋진 서비스로 만나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